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힘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로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9월에 이제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이제서야 날씨가 좀 선선해졌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저는, 어, 살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심지어는 이제 선선한 거를 넘어서 쌀쌀하지, 쌀쌀하기까지 한데, 이렇게 계절들이 오고 감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의 놀라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정교하심을 어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선해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금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선선해졌다는 건그 전에는 더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났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충격적인 <laughs>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행했던 우리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면서 살았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란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 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왜냐면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물론 죄의 유혹과 매일 싸우면서 이제 달라진 삶을 살기 원하면서 발버둥을 맨날 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제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인데 그런데 바울은 사절에서 기가 막힌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절을 어~ 개혁 개정 말고 헬라 원문으로 읽으면 호데세우스 플루시오스 온앤엘레이디아 합니다 근데 호데데우스라는 말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우리가 튤립이라고 부르죠. 이 튤립의 TULIP 이 5대 강령 중에 네 번째가 바로 어 불가항력적인 은혜 i r r e g i s t a b l e grace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죄에서 살아나는 것, 죄악된 삶 혹은 죽은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처음과 그 과정과 그 결과와 그 후의 모든 영원한 미래까지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바울이 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금율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을 모두 믿고 의지하는 우리 엎드림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면서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예배소서 2장 7절의 말씀은 바울의 바로 이 말, 이 7절 말씀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저에게 직접 귀에 울리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한국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는 여러 세대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바울 당시 성도들이 살던 그 모든 세대를 포함해서 그 후의 모든 세대, 즉, 우리 이전과 우리와 우리 이후의 그 모든 세대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그 모든 미래 세대에게도 나타내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은,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기쁨과 자유와 감사의 말씀은, 그저 수천 년전 고대인에 쓰여진 바보 같은, 허황된, 이미 유통기한 다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리고 수백, 수천, 수만 년이 흐를 까마득한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역사가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60점 미만이면 뭐예요? F. 낙제죠. 90점 이상이어야 박수받는 성적과 능력과 노력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치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진짜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요. 근데 요새는 또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촌스럽잖아요. 대놓고 나 이거 했다, 나 이거 샀다, 나 이거 막 뭐, 어떻게 됐다. 이러면은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은근히 자랑하는 게 대세입니다. 은근히 내가 이만큼 갖고 있다. 은근히 내가 이만큼 편하게 산다. 내가 이만큼 잘 나간다를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인터넷 세상에 은근히 자랑하는 게 당연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편 12장 3절에 야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자랑하며 다투길 원하지 않으세요 자랑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이어집니다 남이 나를 질투하고 남이 나를 시기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10중 8구는 나의 자랑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나의 행동과 모습에서 나타나는 은근한 자랑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자랑을 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우리가 뭐몇날 며칠 밤을 세워서 드디어 구원과제 리포트를 한 페이지라도 완성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마치 그한 페이지로 구원 받은 것처럼 굉장히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했구나 내가 쓴이 리포트 덕분에 내가 구원 받았구나 하면서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일해서 응당받는 월급도 아니고 우리가 과제 리포트를 해서 받는 성적표도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입에 물고 태어나는 금수저, 은수저처럼 당연히 갖고 있는 내 재산, 자산도 아니고, 그저 밉지만 죽어야 하지만 당연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이자 하나님 야훼 당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정말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그 작품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겨주세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다듬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커녕 그냥 이 세상에서 서로 치고박다 막 그렇게 싸우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그저 극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치밀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 심으로만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마지막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엔 선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극율 그 은혜의 빅픽처 큰 그림 구원의 이큰 감동 그 은혜의 감동을 오늘 여러분도 바울과 함께 느껴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어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엎드림 교회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